환영식이 열리는데 이때는 의장 대 사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이 평화의 집에 들어선 후부터는 사전 환담과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이후에는 환영 만찬까지 진행됩니다.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분과장단을 중심으로 1차 리허설을 하고 내일은 남북 공동 리허설, 모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행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최종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CBS 뉴스 강혜인입니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한 경기도 파주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의 운영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에 느릅나무 출판사의 세무 업무를 담당한 서울 강남의 한 회계법인과